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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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항공 운송 서비스 산업의 미래 인재로 만들어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나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? 바로 몸으로 직접 겪는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. 공모전, 서비스 경연대회, 인턴십 뿐만 아니라 항공 운송 관련 자격증과 또 서비스 경영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항공 운송 서비스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곁에서 끊임없이 동기부여해주고 그리고 열렬히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코로나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항공 여객 수요를 담당할 전문 인재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. 명확하게 딱 하나, 네. 취업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. 단, 열정과 의지가 필요하다. 제가 쫓아다니면서 취업을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수험생 본인들이 열정과 의지가 있다면 100% 가능하다. 학생들과 수업을 해보니까 어떤 부분을 교수가 알려줌으로써 좋은 곳에, 자기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스펙을 쌓아가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코비드-19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그거 덕분이라고 말하면 사실 되게 안타깝지만 제약과 바이오 산업은 굉장히 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많은 회사에서 직원들을 뽑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저희 실험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지금 어느 학교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마련을 해놓은 상태거든요.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실험 실습을 배우고 경기도권, 춘천권의 많은 바이오 회사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을 함으로써 어느 회사에서도 환영하는 인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전공 이외에 좀 틈틈이 공부를 하는 게 있는데요. 웹툰도 찾아서 읽고 웹소설도 읽고 대학생들이 즐겨 듣는다는 음악 같은 것도 찾아서 듣고 있거든요. 지금 20대 젊은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뭐 무슨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어떤 세상을 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. 저도 이제 그 친구들도 이해하고 조금은 더 현실적이고 더 필요하고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교수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의 대학 생활을 좀 알차게 채워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걸 약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거 두 가지, 하나는 1대1 멘토링이고요. 또 하나는 트렌드 읽어주기입니다. 1대1 멘토링은 제가 가지고 있는 공채 채용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회사, 픽한 회사를 우리 함께 랜선 탐방을 합니다. 그래서 그 회사가 원하는 채용 인재가 무엇인지를 저의 생각과 학생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인데요.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. 요즘 흔히들 말하는 이제 MZ세대 교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감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동기들에게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은 저 MZ 교수인 김다은을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따뜻하게 맞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